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를 맡은 바 있으며 거물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남긴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인류의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자 승자의 권력이 목적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기록이죠. 인류의 진화, 농업혁명 등 대부분의 소재는 이러한 역사의 기본 개념을 갖추고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진 허무맹랑한 역사 기록이 남겨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고대인의 이야기, 신과 천사의 이야기, 그리고 거인과 재앙의 이야기와 같은 기록들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세계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인류의 대체 역사로만 여겨져 왔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기존의 지식과 권력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인류사에서 대부분 검열되어 잊혀지거나 무시받아왔던 역사의 기록들에 대해 알아보죠. 1946년 초, 현재는 웨스트뱅크로 알려진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0대 소년들이 고대 정착지였던 쿰란 근처에서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심심했던 소년들은 사막에 흩어져 있던 바위를 던지면서 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바위 하나를 어두운 동굴 속으로 던지자 동굴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메아리쳤는데요. 놀란 그들은 바로 동굴 안을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여러 개의 진흙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그들이 던진 돌로 인해 부서져 있었죠. 그 당시 소년들은 단지 누군가가 두고 간 항아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는 굉장히 역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여러 개의 고대 두루마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학자, 보물사냥꾼들이 해당 지역 속 10개의 동굴에서 추가적으로 두루마리 조각을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사해문서라는 800에서 900개의 필사본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종교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에녹의 책, 즉 에녹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일곱 번째 족장, 무두셀라의 아버지이자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에녹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룬 에녹서는 모두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성경 문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의되지 않은 고대의 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에는 타락한 천사로 알려진 워처의 이야기 또한 등장합니다. 워처는 인간을 감시하기 위해 지구로 보내졌는데요. 불행히도 이 감시자는 인간을 지켜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 여성을 탐하여 범하기까지 하고 말았죠. 그렇게 워처와 인간 사이의 교배로 태어난 존재를 네필림이라고 부릅니다. 에녹서는 네필림에 대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린 거인이자 야만인 혹은 초자연적이며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라고 설명했죠. 워처가 한 행동에 분노한 신은 지구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감옥에 그들을 사슬로 묶어 가뒀고 에녹은 신들과 워처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에녹서는 에녹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하늘과 땅을 오가는 여행을 묘사하는데요. 에녹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신은 지구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바로 거대한 홍수였죠. 이 홍수는 네필림을 파괴하고 워처를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둘 잔혹한 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현대에 와서는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 더 철학적인 신화, 비유적인 신화를 다루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고대 지구의 대홍수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수없이 많은 걸 보면 신이 내린 대홍수라는 형벌은 단지 전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연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 및 전통문화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 네필림 거인과 같은 존재가 실제로 존재했던 걸까요? 실제로 북미 전역에서 수십 개의 거대한 해골이 발굴되기도 하였죠. 거인은 실제로 초기 인류와 공존했던 겁니다. 이는 북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거대한 해골이 발견된 적이 있죠. 네필림의 증거가 오늘날까지도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거인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와 전통에 강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잔지바르의 거인 종족에 대해 너무 강해서 보통 사람 4명을 한 번에 옮길 수도 있다 라고 썼고
모로코 탕헤르 사람들 역시 도시의 창시자가 안타이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거인이라 주장했죠. 그리고 이는 북유럽 전설과 고대 그리스 신화 역시 마찬가지죠. 무수한 문학권에 걸친 이러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 거인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가정한다면 에녹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덜 환상적이며 덜 우화적인 실제 역사의 근거를 둔 기록이 됩니다. 수세기 동안 에녹서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 역시 흥미롭죠. 누군가는 에녹서가 타 역사와의 많은 유사점으로 인해 창세기에 영감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대 성경의 근간이 되었다는 의미이죠. 또한 수메르 문헌에 따르면 지구는 먼 과거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방문객들은 에녹서의 워처가 묘사된 것과 소름돋을 정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묘사되었으며 대신 수메르인들은 그 존재를 워처가 아닌 아눈나키라고 불렀습니다. 수메르인들 그리고 제카리아 시친과 에리 폰 데니켄 같은 현대 사상가들에게 아눈나키는 신이었으며 지구에 방문한 고대 외계인 종족이었습니다. 수메르 문헌 역시 아눈나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워처와 똑같이 인간과 교배하였고 그 과정에서 네필림이 창조되었든 완전히 새로운 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서의 신들과 같이 아눈나키는 지상의 인간들에 분노하여 대홍수를 일으켰죠. 아예 다른 문화권에서 쓰인 기록이 이렇게 똑같은 건 과연 우연일까요?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인류에게 진보된 지식과 기술을 가져다주고 인류 문명의 발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로 아눈나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이 기자 피라미드나 테오티우아칸과 같은 인류가 짓는 게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기념물, 즉 역사적 기록에 사회적 상황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교함을 가진 고대 기념물의 모순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또한 인류가 역사적으로 단기간에 어떻게 유목민 혹은 수렵 채집민에서 정교한 문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역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에녹서와 수메르 역사는 역시나 이에 대해 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 방문객들은 인류에게 광업, 과학과 의학, 읽고 쓰는 법, 별자리 읽는 법을 가르쳤으며 전쟁에서 이기는 법 역시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치 에녹서가 아눈나키의 이야기를 반영하여 다시 써낸 고대 역사 기록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지구에 방문한 방문객들의 이야기는 세계 속 여러 가지 고대 문화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창조되어 기록되었으며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여 전 세계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대 기록이 계속 존재하며 대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인류는 인간의 역사를 자신들만의 종교적 이야기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죠. 인간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역사책만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잊혀진 더 깊고 더 놀라운 무언가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 해답 역시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표면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에 더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들려드린 에녹서와 수메르 고대 역사의 연관성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